저는 일단 그래서 제가 이제 방송을 어쨌건 지금 이제 14년 차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좀 비수기에 대해서 조금 받아들이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너무 과한 욕심 없이 이렇게 좀 해야 된다라는 생각도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릴 거는 저는 프리 선언할 거예요. 예, 뭔 말이냐? 제가 이제 10시, 11시부터 6시까지 하던 그런 그 뭐죠? 그좀그 뭐라 그러지 그거 보고? 예, 정규 시간? 정규? 예, 정규 시간에 대한 거를 가지고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 프리 선언을 할 거고 제가 쉬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쉴 거고 끄고 싶을 때 언제든지 끌려고 해요. 예,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어쨌건 뭐 누가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뭐 책임져 주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예. 그래서 제가 11시부터 6시까지 하는 거를 이제는 파기를 시키고 제가 이제 키고 싶을 때 끄고 싶을 때 그렇게 할 거예요. 뭐 거기에 대해서 방송을 던졌네 어쨌네 뭐 이런 표현에 대해서도 전혀 예, 일희일비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은 제가 그 쉬는 시간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쉬는 시간 동안 제가 그동안 해보고 싶었던 게좀 있었거든요. 뭐였냐면 이제 좀 크리에이터 활동도 좀 해보고 싶었어요. 항상 그 속으로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제대로 해본 적도 없었고 그래서 좀 이제 영상도 좀 찍으러 돌아다니는 것도 좀 해보고 싶고 수익 구조를 약간 광고 그리고 또 유튜브 그러니까 너무 방송만 이렇게 방송적으로만 하는데 방송이 사실 잘안 되면 어쨌건 다른 대안을 또 찾아야 될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예. 물론 제 방송을 이제 매번 찾아주시는 분들이 꾸준히 계세요. 고정팬은 확실하게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제 좀그 코어 팬층 분들에게 너무나도 감사드리지만 이게 제가 그 언제까지 위에 있는 이 게이지를 채우는 거에만 급급해가지고 이렇게 방송을 하다가는 스트레스를 받는 날도 너무나도 많을 것이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지 않나요? 예. 뭐 좋을 대로 해석하십시오.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뭐 제가 결정한 것이고 뭐 사실 저한테 성실함을 요구하는 분들이 왜 저한테 성실함을 요구하는지를 생각을 해봤거든요. 성실함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왜 저한테 구치소 성실함을 안경 물어봤다가 블랙당했습니다. 제발 풀어주세요. 멀어지려고 해요. 그쪽이랑 3천. 아 닥치세요. 예. 닥치시고요. 말할 때 이렇게 그 다른 쪽으로 예. 나중에 이런 것도 얘기가 끝나고 나서 얘기하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 자기 할 말만 하지 마시고. 예. 아무튼 뭐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제가 11시에 시작을 해서 6시에 끄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는 예, 좀 놓아야 될 때가 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나한테 성실함을 이제 바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도 뭐 맞춰드리고 싶죠. 최대한 맞춰드리고 싶고 저도 네, 이제 뭐 당연히 좀 기대한 거에 대해 기대치에 비해서 많이 좀뭐 실망스러우신 분들도 계실 테고 그러겠지만 저는 어쨌거나 복귀하고 나서 지금까지 뭐 여러분들 방송 보는 순간순간에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을 거예요. 그래도 예, 이 새끼 안킬줄 알았는데 키네. 매번 형 같은 크리에이터로 시간에 유명해지면 개인 방송 잘 못할 거 생각하니 서운하네요. 아니요. 지금 그런 얘기 할 때가 아니에요. 예, 전혀 지금 그런 얘기를 듣고자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예. 그럴 겁니다. 예, 아무튼 그래서 뭐 이번에 풀영상 채널에도 제가 그렇게 올린 게 어떻게 보면 좀 강수를 두긴 든 거죠. 예, 아무튼 나한테 이제 집요하게 어떤 성실함과 그런 꾸준함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대체 왜 그렇게 하는 걸까? 날 위해서? 과연 그게 날 위한 걸까? 되게 생각도 많이 했어요. 예, 생각도 많이 해봤는데 글쎄요. 그렇게 한 어떤 그 성실함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그 중요시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누굴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걸까? 진짜 날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걸까? 진짜 내 성공과 내 어떤 그 발전을 위해서? 예. 근데 그 이면에는 어쨌건 저도 힘듦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쵸?
예, 성실하게 하고 정규 방송 지키고 시간 약속 지키고 좋죠. 월화 쉬고 이제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그렇게 좀 시간을 가져가는 게, 근데 제 능력 부족인 것 같아요 사실은. 예, 이거는 뭐 제가 방송 시작 버튼을 누르고 나서부터의 이 모든 과정들과 이 모든 결과들과 때로는 실망스럽고 때로는 못 미치고 때로는 내가 노력한 거에 비해서 이렇게나 많이 받는다고? 이렇게나 많이 나한테 뭔가 얻어지는 게 많다고? 사실 그건 이제 굉장히 좀 운이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지만, 무튼 제가 뭐 여러분들의 기대치에 못 미칠 수도 있어요. 그것도 맞고, 방송 시작을 누르면서 이제 방송 꺼지는 부분까지 있어서는 그냥 다 제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죠? 그날그날의 어떤 뭐 수익이라든지 뭐 방송의 재미라든지 아니면 유튜브 풀영상에 올릴만한 그런 소스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이 전부 다 제가 책임져야 되는 내용인 거죠. 누가 책임져 주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어쨌건 이제 편집자도 3명이에요 그래서 제가 쉬면은 또 쉬는 만큼 영상 소스가 없으면 걔네들은 그냥 손가락 빨고 있는 거지만 어쨌건 계속 지속 이제 그 돈은 계속 이제 지급이 돼야 되는 거죠. 예. 뭐라 그러지 그거 보고? 뭐라 그러지? 뭐가요? 애들 월급이 이제 계속 나가야 한다. 예. 제가 지금 좀 약간 좀 피곤해서. 통금비가 예. 나가는 건데. 예, 예, 예. 기본급이 이제 계속 이제 그 고정비, 고정비, 고정 지출이 이제 계속 생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방송에서 즐겁지 못하고 방송에서 좀 이렇게 좀 스트레스 받고 방송에서 뭐 좀 그런 부분들이 많으면 결국은 뽑아낼 것도 없고 그렇다는 거거든요, 사실. 예. 껌별이 아니에요. 월급제예요. 전부 다 월급제예요. 예. 그게 신뢰고. 그래야 편집자들도 일할 맛이 나죠. 예. 오늘은 방송 소스가 별로 없으니 너네 일할 거 없다. 너네도 쉬어라. 이거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전부 다 월급제고 고정지출이에요. 예. 그래서 그 수익구조에 대한 게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풍투데이 쳐봐도 알겠지만 이게 계속 이제 우하향으로 떨어지는 이 그래프를 보면서 한숨이 나오고 방송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도 진짜 많이 했었고 그랬는데, 결국은 솔방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기대치에 못 미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을 테고 뭐 그랬겠지만 저는 어쨌건 최선을 다했습니다. 예, 제가 여러분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부족한 게 맞고요. 당연히 이제 이거는 뭐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이 탓을 누구한테 대겠어요. 내가 많이 어쨌건 뭐 어떤 날은 뭐 크게 노력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막 별풍선이 막 3만 개가 될 때도 있고 막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은 그런 건 굉장히 운이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현실적으로 지금 봤을 때 뭔가 방송 보는 시청자분들 그리고 별풍선 쏘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는데 이걸 가지고 계속 쥐어짠다고 해서 될 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냐면은 랄프야 좀 쳐내더라도 좀 쳐내라. 네. 집중 못하고 산만한 애들 싹 다 블랙 매겨. 내보내. 어차피 뭐 뜬 애기들이고 없어도 된 애들이라.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제 제가 요 11시부터 6시까지 가져가는 그 시간에 대해서는 이제 그냥 파기를 하고 좀 더 살 길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생존에 관련돼 있는 겁니다. 제가 그동안 뭐 벌어놓은 돈 까먹고 사는 것보다도 뭐 그런 얘기까지 있었어요, 랄프랑. 예, 아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진짜 별풍선 너무 안 터진다, 너무 힘들다, 야 이거 진짜 어떻게 해야 되냐, 되게 이 방법 저 방법 생각을 했는데 결론은 이제 제 문제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시청자들이 지출을 안 하는 것도 제 문제고 모든 게 결국은 이제 제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저는 책임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게 11시부터 6시까지 계속 강박적으로 계속 이제 제가 그런 표현 했었잖아요. 밑빠진 독에 계속 물 붓는 느낌이라고. 근데 저는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뭔가 여러분들이 뭐 여러분들 지갑을 못 여는 거는 내 책임인 거지. 어찌됐건. 그러니까 결국은 제 문제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책임감, 그리고 방송 성실하게 했으면 좋겠는 사람들의 어떤 기대치와, 아니, 그러면은 방송 시간을 길게 더 가져가고, 이게 터지기 전까지는, 어? 이게 막 채워지기 전까지 방종을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거는 버티는 거죠. 예. 어떻게 방송을 버티면서 하겠습니까? 제가 즐거워야 여러분들도 즐겁고, 즐거운 것들로 소스가 만들어져야 어쨌건 유튜브도 계속 유지가 되고 그럴 텐데. 이거 사실 시국선언이에요. 진짜로. 예. 지금 너무 비수기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아싸리 그러면 내가, 그러니까 랄프랑 그런 얘기까지 했었어요. 아, 그럼 쉬어. 그냥 아싸리 그냥 모아놓은 돈 까먹으면서 차라리 좀 쉴까? 어?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라도 나을까?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살 길을 찾아야 돼요. 예, 여러분들한테 계속 풍선 뽑아내는 것만으로는 저도 스트레스 너무 받고 유지도 안 되고 힘들어요. 예. 그리고 길게 이제 뭐, 그러니까 방송 시간은 이제 랜덤이 될 거예요. 예. 뭐 이게 어떤 사람들한테는 뭐 그래 뭐너 방송 던지겠다는 얘기네.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좋을 대로. 어쨌건 제 인생 제가 책임지는 거고 제 직원들 제가 책임지는 거고 그런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그냥 방송 시간만 길게 가져간다고 해서 능사가 아니다. 예.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 저도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어찌됐건 제가 제일 잘하는 것도 솔방이고, 또 이제 제가 사실은 진짜 웃기게 저희 방송 이게 좀 뭔가 되게 기형적이에요. 게스트랑 같이 방송을 하면 오히려 혼자 하는 것보다 시청자 수가 더안 나와. 나 혼자 하는 걸더 좋아해 사람들이. 내가 혼자 뭔가 되게 몰입해서 재밌게 얘기하고 뭔가 시청자분들 티키타카 하는 것도 좋아하고 유쾌하게 하는 거 다들 좋아하시죠. 좋아하시는데 제가 뭐 이제 진짜 막 풍유도 뭐풍막 이렇게 하는 것도 제가 지치고 너무 힘들어요. 사실 핀볼 때마다 내가 진짜 너무 스트레스 받고. 예. 근데 이거를 화살을 여러분들한테 들이댈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못 쏘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것도 여러분들의 그렇게 수동적으로 바뀐 것도 결국은 내 책임이야. 그러니까 이 책임을 내가 지려면 어쨌건 다른 식으로 수익 구조를 가져가야 된다. 그게 이제 광고 방송 같은 것도 할 거고 그래요. 예. 내가 전 사실 집에서 솔방하면서 실내 방송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좋고 또 그런 게 하지만 뭐 어쨌건 이제 그 유튜브 영상 찍는 거 이제 생방송이 아닌 영상 활동 요거를 좀 해볼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좀 성지합 창단 제외하고서는 조회수가 지금 너무 안 나오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잘하는 거 같은 것만 계속 한다고 해서 이게 언젠가는 알아주겠지 이런 생각도 아니고 결국은 뭔가 이 상황을 타개할 만한 예,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랄프랑은 내가 앞으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랄프랑은 내가 평생 갈 거예요. 랄프는 사실 가족이나 다름없고 아실 테고 그래서 랄프랑 둘이서 진짜 머리 싸매고 고민을 많이 할 거고 앞으로도 많이 할 거고 예, 이제 좀 여러분들한테 풍선 얘기하면서 부담 드리는 것보다도 제가 그런 쪽으로 조금 빠지고 대신 방송에 대한 방송 시간 비율을 조금 줄일 수 있으면 줄이고 그 외의 시간에 제가 좀 그런 활동들도 좀 하고 예 그렇게 해서 제 가치를 좀 끌어올려서 좀 모두가 만족스러울 만한 그런 걸로 모두가 만족스러운 건 사실 말이 안 되죠. 예 그러니까 결국 제가 만족스러운 상태로 가기 위해서 뭔가 한번 도약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지금 생방송 하는 것만으로는 말이 안 된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크루 얘기하지 마시고요. 개 같은 소리 하지 마시고요. 예. 자, 이거는 제가, 예. 아, 좀방 관리 좀 해라. 어? 랄프야. 뭐 하냐? 내가 다 해. 내가 하고 있잖아, 내가. 이럴 때 내가 얘기할 때라도 좀 편하게 좀 해줘야 돼.
그래야 내가 머릿속에 있는 얘기를 사람들한테 전달을 하고 사람들도 이해를 할 거 아니야. 내가 방관리랑 이런 거 다 어떻게 다 해. 아무튼 그런 거니까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예. 이해 가시죠, 여러분들? 예. 이게 제가 이제 좀 드리고 싶은. 그리고 뭐, 때로는 길게, 가져가고, 때로는 뭐, 좀 짧게 가져가고, 그렇게 해서 제 하루를, 시간을. 굿즈춤 아냐 물어봤어요. 그냥 그. 블랙 드릴게요. 꺼지세요. 예. 그냥 꺼져, 그냥. 아, 저 솔직히 좀 지치는 것도 있어요. 저런 수준대가리 낮은 인간들 막 데리고 방송하는 것도 좀 지겹기도 하고, 예, 좀 뭔가 방택이라 그러죠? 방송 권태기가 왔다. 아우, 지겨워. 방송하는 시간이 지겨운 게 아니라, 갸뜩이나 안 되는데 저런 지랄 맞은 병신들 데리고 방송을 하는 게 좀 뭔가 좀 인간 혐오가 생겼다. 예, 염증 나고, 좀 환멸나요. 예. 그래서 좀 쉴 때도 됐어요, 사실은. 예. 인류애가 아주 그냥 소멸하는 수준이에요. 차라리 이럴 때라도 풍선이라도 더 받고 뭔가 이런 수익적인 부분에서라도 뭐라도 내가 위로가 되는 부분이 하나라도 있으면 제가 방송 시간을 길게 가져가고 더 열심히 하겠어요. 근데 이건 뭘 위한 건지를 모르겠는 거지. 예. 저렇게 병신 같은 수준을 가지고 있는 새끼들을 데리고 방송을 하는 것도 지치네요. 어린이집 선생 된 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주 그냥 예. 그런 애들을 데리고 예. 그런 거고 아무튼 이제 제가 형님 많이 힘들면 좀만 쉬자요. 아니요, 쉬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계속 쉬다 보면 현타 와요. 예, 어쨌건 내가 거의 거진 그냥 삶의 3분의 1이 방송이었으니까 예, 그래서 그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쉬는 게 능사가 아니고 이제 스트레스를 최대한 덜 받으려면 어쨌건 나도 이렇게 방송에 강박을 가지고 한다기보다는 조금은 여유로운 상태. 내가 방송에 참 즐겁게 하고 여러분들도 방송 키는 것만 내. 예, 닥치세요. 제가 할 말만 할게요. 준비한 게 있는데 준비한 보따리를 풀어놓기 전에 자꾸 그걸 쑤시니까 얘기가 정리돼서 안 나와요. 난 일단 빨리 정보를 전달을 해야 돼. 시청료 냅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저씨님. 전 정보를 빨리 전달을 하고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해줬으면 좋겠고 예 그런 거여서 내가 지금 일단은 조금 일방적인 좀 소통을 좀 하겠습니다. 예 뭐 지금 뭐 뭘 합시다 뭘 하세요. 아니요, 방송 오래 한 내가 제일 잘 알고요. 여기까지 어쨌건 버티고 때로는 즐기고 때로는 정말 승승장구하고 많은 때로는 좋았고 때로는 나빴잖아요. 방송의 시간이 제 방송 인생이 그죠? 그러니까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그 대처법을 잘 아는 건 저예요. 예, 그러니까는 여기에 대해서 뭔가 의견 제시하고 지금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길을 가본 자와 길을 아는 자는 달라요. 예, 뭔 말인지 알겠죠? 무조건 열심히 무조건 열심히 이게 능사가 아니라는 거지. 예, 그리고 휴방도 능사가 아니고 결론은 내일부터 열심히 할 거예요. 내일부터 열심히 할 건데 방송 시간을 막 이렇게 뭐 6시까지 막 고정적으로 하겠다. 뭐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예. 그런 거고 이거에 대해서 이 지금 이 현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인정을 하고 예. 그리고 아프리카와의 또 그 계약 기간이 또 있잖아. 파트너 BJ로서 계약 기간이. 예. 근데 제 입장에선 꽤나 좋은 조건으로 이번에 파트너 BJ 재계약을 했어요. 이 기간 동안 어쨌건 저도 아프리카 TV에서 플랫폼에서 방송을 하는 동안은 사고 안 치는 것도 중요하고 그건 아주 기본적인 거고 예.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예. 그 사고 안 치는 거. 예. 사고 안 치고 무사고로 하면서 좋은 길로 빠져야겠죠. 제가 이 1년에 그 계약 기간이 있을 때.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그러려면 좀 창의적인 생각을 해야겠다. 거창한 표현일 수도 있겠어요. 근데 저는 이 크리에이터 활동이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생방은 저에게 편해요. 언제나 하던 것이고 저한테 있어서는 방송은 내가 할 줄 아는 것, 내 할 줄 모르는 것에 대한 도전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방송 오래 보신 분들 더 오래 보고 싶으시잖아요. 그죠? 방송에 대한 애착이 몇 년은 뭐 5년, 6년, 뭐 길게는 진짜 7, 8년, 10년까지 가신 분들도 계세요. 오랫동안 보신 분들한테 있어서는. 그러니까는 이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분들은 또 그래 받아들이시겠죠. 뭐 아 이 새끼 방송 던지겠단 말을 존나 거창하게 내뱉네. 근데 그런 인간들한테 제가 잘 보이려고 방송하는 게 또 아니거든요. 아무튼 냉정하게 결과로 보여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시작이 좀 미비할지라도 어찌됐건 참 다행인 건 내가 적자를 보더라도 앞으로 편집자를 데리고 내 직원들을 데리고 랄프를 데리고 뭔가를 해볼 수 있는 기회는 꽤나 오래 있을 수 있겠다. 돈 까먹고 있더라도 계속 뭔가 해보고 싶어요. 예, 내 힘이 닿는 데까지. 그러면 분명히 언젠간 결과가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생방송하는 이런 소스를 뽑아내갖고 이걸 유튜브에 올리는 방식뿐만 아니라 영상을 따로 좀 찍는 것도 해보고 싶고, 네. 근데 그 생각이 되게 웃긴 게 이번에 그냥 진짜 촬영 장비 동원해갖고 뭔가 찍어서 올리는 게 굉장히 어색한 일인데 어떤 광고 영상이라든지 이런 거 찍을 때 빼고는 그런 촬영팀이 붙지 않거든요. 근데 랄프랑 그냥 둘이서 해가지고 이번에 저 바이크 산 거 이번 영상 찍고 이렇게 했는데 뭔가 그 완성된 걸 보고 나니까 아 뭔가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생방송 외적으로도. 예. 생방송은 어찌됐건 계속 실시간으로 켜져 있기 때문에 인사부터 해갖고 방송 종료하는 그 순간까지 계속 뭔가 순발력 있게 또 뭐죠? 그거 뭐라 그러죠? 임기응변하면서 이렇게 방송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좀 약간 광고 제가 지금 이제 비수기에 접어든 제 방송의 지금 이 현실 풍선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뭔가 이런 것들을 좀 그런 쪽으로라도 수익 구조를 바꾸면서 여러분들의 스트레스를 좀 줄어드리겠다. 풍징징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나 진짜 너무 스트레스 받고 미안해요. 죄송할 때도 있고 그래요. 예. 어쨌건 여러분들이 저한테 쏴주는 것도 한계가 있을 텐데 계속 100개씩 해가지고 이렇게 뭐 만 개 채우는 나가는 게 너무 힘들고 다만 제가 여러분들의 부담도 덜어드리는데 여러분들도 저에 대한 그 생방송의 기대치는 조금 네, 못 미칠 수가 있겠네요. 지금까지 해온 것보다 사실은 좀 줄어들 수도 있어요. 예. 그냥 유튜브 각만 딱딱 뽑고 그냥 그러고 방송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 그렇게 해야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고 그렇게 해야 나도 스트레스를 덜 받고 11시부터 6시까지 하는 그 정규 방송이 이제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이제 끄고 싶을 때 끌 거고요. 키고 싶을 때 킬 거예요. 예. 뭐 정기 뭐 휴방 날 이런 거 없습니다. 이제 그냥 제가 쉬고 싶으면 쉬는 거고 뭘 위해서 누굴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예. 이렇게 해서 좀 어떻게 보면 이제 프리 선언인 거죠. 예. 그런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예. 저도 이번에 정말 큰 결정을 한 것 같아요. 어쨌건 1년 이상 유지해오던 이 시스템을 갖다가 예. 잘 생각했어. 형도 사람이야. 그래야 쏘는 사람도 덜 부담스러울 거야. 좋은 변칙이야.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예. 좀 프리하게 좀 하려고요. 아, 진짜 이 아프리카 플랫폼 내에서 풍선이 수익구조의 대부분을 차지하다 보면 더 강박이 생기고 더 스트레스가 생기고
좋은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차라리 그런 시간을 줄이고 뭔가 수익 구조를 다른 쪽으로 돌려보자 이런 생각이에요. 시작이 굉장히 미비할 거예요. 예, 채널 유입률도 엄청 줄어들고 그랬지만 뭔가 이걸 돌파하려면 제가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수밖에 없다, 예,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쨌건 내가 몇 달 동안 그냥 오히려 적자 보면서 계속 돈 까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어쨌건 전에도 얘기했지만 실패는 경험이고 성공은 경력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경력을 만들기 위해서 좀 열심히 좀 앞으로 고군분투를 할 생각입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냥 이 시국선언을 한 거 자체가 힘들어서예요. 매일같이 만 개 채워야겠다. 난 만 개 채우는 게 그냥 나의 소소한 그거였는데 소소하지도 않고 이제는 너무 스트레스 받고 너무 힘든 길인 것 같아요. 만 개 채우는 게. 예. 컨텐츠 계속 하면서 핀볼 시간만 되면은 그냥 이제 막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자꾸 화장실 갔다 오고 그러는 거야. 화장실 가서 담배 뻑뻑 피고 오고. 예. 이 못하겠어. 내 성격상 안 맞아요. 예. 알아서 싸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안 되니까. 그 책임은 오롯이 내 책임이고. 아니요. 번아웃은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걸 내가 분석을 해봤거든요. 번아웃이 아니야. 나는 계속 뭔가 하고 싶고. 형은 열심히 하다 보면 여태 했던 게 있어서 누구든 알아줘 너무 부담 같은. 예. 번아웃은 아니야.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번아웃은 절대 아닙니다. 예. 번아웃은 그냥 일을 하기 싫은 상태. 예. 근데 나는 뭔가 내가 일을 하더라도 가치를 인정받고 그러고 싶다. 그게 뭐겠어요? 요거예요. 예. 좀 괜찮은 수익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 아, 씨발, 바이크가 뭐예요? 바이크 그냥 다 때려치고 그냥 계속 일을 하겠어요. 예. 그게 한 3월달? 4월달 정도였을 것 같아요. 한번 풍투데이 들어가서 3월달, 4월달 한번 봐보세요. 그래프가 어땠는지. 예. 계속 이제 올라가는 이제 우상향이었는데 그게 깊이 길게 유지가 안 됐던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경기도 어렵고 다들 힘든 시기예요. 힘든 시기인 것도 저도 알고. 예. 매일같이 방송 보는 사람들이 돈이 어디서 날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근데 무튼 여러분들이 저의 이제 제가 이제 1년 넘게 이제 지금 이제 복귀하고 나서 자꾸 1년 넘게 얘기를 하는 그 복귀한 시점부터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 입버릇처럼 항상 그러잖아요. 저는 작년 12월 14일 날 복귀해서 지금까지 했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왜 자꾸 방송 기간은 지금 한 14년 차에 접어들어가는데 왜 자꾸 그 시기를 작년 2월 14일로 얘기를 하냐면 그때 제가 좀 마음을 다르게 먹었기 때문이에요. 예. 그 7개월간 자숙을 좀 하면서 자숙을 하면서 좀 뭔가 태도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고쳐 먹었거든요. 예. 제 딴에는 그래요. 제 딴에는 제 기준에는 이 14년 동안 그래도 작년에 복귀할 때 그 이후로부터는 좀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책임감에 대해서 요만큼은 책임감이 있어졌다. 원래 책임감이 1도 없었는데 책임감에 대해서 요만큼은 있었다. 예. 그래서 제 스스로도 부끄럽지 않게 해왔어요. 방송 이제 열심히 하고 또 여러분들이랑 타협점을 찾아갖고 이렇게 여기까지 온 거에 대해서 이게 기대치에 못 미치고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누구보다 게으르고 방송에 있어서 그 누구보다 쓰레기같이 방송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들을 굳이 설득하고 싶지가 않아요. 예, 그 사람들의 기준이 뭔지 모르겠지만 뭐 내가 내 스스로가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누가 뭐라고 한다는들 거기에 대해서 내가 뭐 억울해하지도 않아요. 왜냐면 나 진짜 열심히 해왔거든요. 작년 2월부터 해갖고 1년 한 4개월 5개월 정도.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봐도 그래요. 예. 쉬는 날 딱딱 정해놓고 그 외적으로 바로 7시간씩 매일같이 했으니까. 예. 그걸 알아달라는 게 아니라 그걸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더 뭐 설명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저는 설명을 해드린 거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예, 마음에 안 들면 어쩔 수 없고, 거기 기대 못 미친다는들 뭐 시발 내가 어 어떻게 할 거야, 뭘 뭐 어떻게 해주겠어, 예, 거의 까진 거야 그냥, 거의 까진 거고, 어 좀 그런 이제 활동도 좀 할 거다, 그리고 또 수익 구조를 또 광고 쪽으로도 좀 돌려볼 거다라는 거에 대해서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저도 방송을 즐기면서 하죠. 예. 오늘은 풍선 어떻게 채울까? 크, 다 죽어가는 그냥 저기로 텐션으로 오프닝 때 막 떠들면서 풍선 계속 쳐다보면서 아우 씨발 지겨워 죽겠어. 이런 병신 같은 방송 생활을 안 하고 싶어요.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들한테 부담 드리고 싶지 쉽지가 않아요. 예.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렇게 할 거라는 거를 여러분들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어, 방송 뭐 컨텐츠가 딱히 크게 달라질 부분은 없을 겁니다. 예. 뭐 이제 정말 오랫동안 가져왔던 그 복귀 순간부터 해 가지고 오랫동안 가져왔던 지켰던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오늘부터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이것도 풀영상에 올려드리고, 그러고 이제 저는 내일부터 그렇게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네. 재윤이 고맙다. 예. 아니요, 저 졸려요. 아침에 물놀이 하고 나서 공방 뛰고 와서 집에서 계속 방송 이어나가 지금 깨있은 시 지금 14시간 넘었거든요. 잘 겁니다. 잘 거고 내일부터 이제 방송할 거고 내일 11시에 예,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금요일자 11시. 예, 금요일자 11시에 방송. 이거를 글로 전달하는 거랑, 아니 그럼 씨발 방송 왜 켰어 이 돼지 새끼야. 닥치세요. 예? 글로 전달하는 거랑 제 음성으로 듣는 거랑 제 표정이랑 예? 이 입모양 이 모든 것들, 예? 이런 방송에 흐르는 기류 이런 것들로 이런 공지사항을 전달해드려야 여러분들도 와닿지, 글로 얘기하면 아 이 새끼 씨발 나약한 새끼 하면서 지랄할 거 뻔해요. 근데 나 하나만 얘기할게. 나한테 성실함 요구하고 뭐 나약하네 어쩌네 하는 새끼들, 지들 인생은 똑바로 사는지나 몰라. 난 진짜 그렇게 생각해. 저는 내일 11시 오고요. 예, 좀 푹 쉬고 그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겠습니다. 전달 사항 끝이고요. 내일부터 예, 좀 열심히 하겠습니다. 가치가 없음.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발성하야 나는 오늘 아니면 다음 주밖에 못 봐요. 그래 그래 다음 주에 보자 너는. 오히려 좋아.